낚시를 해가지고 잡히는 물고기 아무거나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 건데 오늘 먹을 때 점쟁이분 저희 집에 초대를 제가 해가지고요. 그 점쟁이분이 또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쟁이를 모시고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참고로 지금 수온이 굉장히 낮아져서 물고기들의 활성도가 떨어져가지고 많이 잡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한 마리라도 잡히면 그거 잡아봐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강릉항으로 왔습니다. 장항을 게스트분 계시네. 계속 웃고 계셔가지고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짧디 짧아. 벌써 얼굴 나온다 야. 아이고 이게 누구야. 수빈수입니다. 해줘. 아 여기서? 아 저 장피. 해자 해자 할 수 있어. 아이고 이게 누구예요. 빈순이 여기 어째 내려요? 제일 맛있는데 네. 물고기 하나 잡아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오늘 빈순이 같이 낚시할 건데 빈순이 이 낚시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 오늘 낚시 선생님 한번 모셨습니다. 형님! 왜 왔어? 지석진 형님 보러 왔죠. 석진 형. 석진 형. 타이니 보트피시님이라고 대구 아빠라고 불리죠. 자 그래서 우리 형님이랑 이제 빙수님이랑 해가지고 요 보트 타고 바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배를 내리고 이제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처음이에요. 지금 타야 돼요. 아 지금이에요? 네 저기서. 어디서? 지금 여기서. 왜? 어떻게 타? 아니지. 여기 갈 수 있어요 빙수님? 무조건 가죠. 자 우리 PD님 두 분째 한 번만 타시는 거죠? 가위가위보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 PD님이 하시고 이 PD님 쉬십니다. 수분스 TV 갑질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자, 뒤으로 주세요 일단. 배에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오세요. 이렇게요? 네. 신발 벗으려고요? PD님 올라오세요. 얼굴 나와도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턱폭 없으시죠?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항합니다. 10분 뒤면은 배 뜨거든요. 빈수님이 일출을 보고 싶다 해가지고 저희가 또 아침 일찍 왔고 아직 일출 안 봤죠? 아니, 안 봤어요. 지금 5일 늦었나? 네. 그건 좀 아니지. 자 이제 수량을 밝을 때 보니까 더 진짜 닮으신 거 같아. 나는 밤에만 낚시 다닐 거야. 앞으로 밤에만 불러줘. 자 여러분 오늘 너울이 심하거든요. 근데 빙수님이 멀미를 진짜 심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저 상태에서 촬영하고 있는 거 봐라. 안녕. 벌써 포인트인가요? 성대 포인트. 일단 형님이 바로 보여줄 거예요. 먼저 형님 오늘 채비 어떻게 되죠? 일단 카드 채비. 카드 채비라고 여러 개 바늘이 이렇게 딱딱 달려있는 건데 이게 진짜 타이니 형님이 진짜 좋은 포인트 가면은 떨구는 순간부터 물어요. 기억이 돼? 진짜 운 좋은 날은 그래요. 어 그래요? 생오징어 준비한 게 있거든. 이걸 이제 여기다 이렇게 껴가지고요. 어 보통 새물기를 잘 안 하시잖아요. 형님. 네 안 하는데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리발 빈수님이 지금 리발 하는데 촬영까지면은 XXX발로 바뀝니다. 바로 채비 내렸습니다. 액션 따로 줄 필요 없나요? 생미끼는 액션이 필요가 없어요. 아 알아서 무는 찾아가는 서비스. 근데 멀미 안 하세요? 나는 태어나서 멀미 가는 걸 옆에 이들이 탭댄스 추고 날려놨네요. 포인트가 아니었구나. 저 옆에 있는 게 해도고 이게 어근 탐지기라고 하는 건데 고기가 있으면 물고기 모양으로 나와요. 얘네들은요? 점! 아 글쎄요. 저거 점 물어본 사람 처음이라. 해 올라. 오. 자 여러분 해 올라옵니다. 오픈님 다 입혀주시고. 형님도 소원 하나 비세요. 나는 올해 구독자 우리 팡님 한 반만 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이네 보도피씨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못 보신 분들 일주일 좀 보고 영상으로라도 비세요. 어디서 암맘거리네. 2023년 새해 목표가 뭡니까? 저는 우리 쭈빵이 무산 출산하고 걸음마 떼자마자 해루지 시켜야죠. 나중에 헌터팡 가업으로 물려줘야죠. 안녕하세요 쭈빵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헌터팡을 못한대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쭈빵이에요. 소원 뭐예요? 저 올해 키 좀 크게 해주시고. 원래 약간의 가능성 있는 거를 소원이라고 비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번에 연애하셔야죠. 네? 아 민수야 연애해야지 이제. 아 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올해 할 것 같아 내가 봤어. 올해 연애운이 별로 안 좋던데. 자 우리 PD님도 소원 뭐예요? 월급 인상. 월급 인상. 몇 프로? 200%. 몇 프로요? 200%. 200%도 좀 아쉽기도 하고. 아이 꿈이 크시네. 어 미안해요. 어 월급 인상. 해야지. 산재 처리. 산재 처리. 잘하시는 물 뒀어. 왔어. 떨어졌다. 빠졌어요? 먹티. 아 방금 왔었는데 빠졌습니다. 무덥 같았는데. 그 느낌 있어요? 네. 다 아시지 손끝으로. 딱 여기서 삐삐가 와요. 우럭.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못 서로 못 받고 있는데 서로 사이즈 어땠어요 형님? 한 30 이상. 아 30 이상이면 뭐 진짜 큰 건데. 그지 괜찮지. 맛있는 사이즈 진짜. 개우럭 아니고요? 예 네, 개우럭은 아니고요. 우와. 한 40 넘어가 이제 개우럭 하죠. 40 45. 강아지로. 아 못 받기 시작했네요. 적응하고 있어. 우럭 성대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성대는 소리가 나요. 꽉꽉꽉꽉꽉
꽉꽉 이렇게 나요. 꽉꽉. 겨우 받았다. 자, 여러분, 저기는 타이니 형님 아시는 분이 유선배를 하셔가지고 나대님이 저랑 빅스님 팬이라고 해요. 선장님, 우리 사진 한번 찍어줘요. 아니, 아니, 어. 우리 찍어달라고. 우리 찍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 친한 척 하셨는데. 어깨 너무 마시고. 아니, 우리 좀 찍어달라 했더만. 귀여워. 헌터 팡이에요 할 수 있어? 반말하지 마. 좋습니다. 예, 네, 많이 잡으세요. 많이 잡으세요. 아, 영상 많이 봐줘. 공부 적당히 해. 여러분, 저 지금 바로 한번 해볼게요. 던져버려. 자, 일단 바닥층을 찍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바닥 찍었거든요. 이거는 굳이 이런 액션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카드챕이고 어차피 뽕돌이 밑에 무겁게 달려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리고 생미끼를 꼈기 때문에 굳이 액션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요. 제발 나와. 액션 줘볼까요? 개 안 나오는데. 리발 저킹, 리발 고패질. 뭐야, 잡았어? 뭐야, 몰랐어. 대지 잡았어? 네. 뭐 잡았어? 와, 횟대, 횟대. 이야, 횟대 사이즈 큰데요? 네. 어, 그래요? 어, 이게 대구 횟대. 어, 이게 잡힌 줄 몰랐어. 어이, 빙수 오늘 첫 수. 예스. 고기 잡는데 첫 수 먹구나. 아, 오늘 첫 수. 이야. 이야. 이쁘다. 살리자, 살리자. 살릴까? 아니, 살려주는 거 말고. 어창에 살리자. 아, 살리자고? 살려주자고 들었을 때 엄청 실망한 표정이었는데? 잘 가라. 초심자의 행운이 있다니까, 진짜로. 낚시는 그래. 개 신났어, 갑자기. 자, 우리 형님 옆에 열받았습니다. 엄청 열심히 하시네, 갑자기. 자, 여러분, 지금 파도 너울이 너무 심해가지고 형님이 대굴 해보신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뽕돌 해가지고 내리면은 지금 바닥을 못 짚습니다. 왜냐면 조류가 너무 세서. 그래서 형님이 전동릴 저걸로 대굴을 또 쳐보신다고 해요. 우와, 신기하다, 이거. 얼마 같아요? 아, 50만원? 600. 뭐? 뻥해, 뻥. 60이네, 60. 아, 거의 맞췄네, 거의 맞췄네. 메탈 몇 그램이에요, 형님? 300g.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300g을 한 손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계속 이렇게 고패질 하세요. 왔다 갔다. 아, 근데 이게 제가 해봤는데 성인 남자가 해도 진짜 쉽지 않습니다. 잡혀라, 잡혀라. 밑에 걸렸나? 어? 어? 걸려 있어요? 저 이거 걸렸어요, 지금. 어디? 여기 걸렸네. 그때라도 있어라. 바로 킵하게. 오늘 뭐라도 먹어야 돼요, 잡히는 거. 또 저희 집에 점쟁이 분이 한번 와 계셔가지고 오늘 먹방을 그분이랑 같이 하기로 해서. 그 점쟁이 분이랑 같이 먹을 거 하나 있어야 됩니다. 없을 수도 있어. 없다. 있어. 역시. 예! 와, 횟대. 횟대 킵해야 돼요. 봐봐요, 형님. 제가 형님 믿는다고 했죠. 와, 근데 어떻게 바로 횟대 걸렸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 느끼지? 이거 원래 느끼는 거 잘 느껴. 야, 이거 지느러미 세운 거 봐, 얘. 야! 부채꼴로. 어, 야, 어머, 어, 피났다. 어, 예, 들어가. 어, 피 빼고 있어라. 근데 저 횟대가 산 맛있다 그러더라고. 난 안 먹는데. 저는 저거보다 조금 작은 거 먹어봤는데 진짜 탄탄해, 살이. 아~ 제일 좋은 건 매운탕. 매운탕. 아~ 자, 여러분, 지금 잠깐 육지로 가고 있거든요. 왜 갑자기 들어가냐면 제 여자 표정 딱 봐도 록마로운 표정이거든요, 지금. 어. 그쵸? 잠깐 들어가서 다 같이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금강산도 리쿠경이라고. 어우야. 여기 좀 봐봐요. 네. 초베름. 사진이야, 사진. 자, 여러분, 지금 다시 라면 먹고 성대 포인트 왔습니다. 플라이어 가래. 아, 쳐다봤네. 다 갔어요? 이거 봐, 고기가 있거든. 이거. 고기 있죠? 뭐야? 문어 아니에요? 어? 어, 나 거기 있나봐. 어, 아닌가? 이게 올라오긴 하는데, 이렇게. 빠졌다, 나는. 저는 모르겠어요, 형님, 이거. 아, 바닥인가? 아, 모르겠네. 문어일 수도 있죠? 문어일 수도 있지. 어, 아, 아니야, 이거 들어가잖아요. 빠진다. 어우, 야. 어쩔 수가 없어. 그죠, 이거. 저 거 빼줄게. 터쳐야 돼요? 어, 하나가 걸렸기 때문에. 아, 너무 아깝다. 아, 지금 채비가. 고기 있잖아요, 그죠? 중국어 누르는데. 어,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어,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터쳐가지고 걸려 있는 게 터지면 다행인데 고기 있는 게 터질까봐. 그러니까요. 한번 빼보자. 아, 자. 제발 터지지 마. 아유, 터졌다. 다 터졌어요? 다 터졌네. 아, 근데 저런 그래도 손맛 봤습니다. 고기였어요? 고기였어. 고기였죠. 어, 더덕더덕 하더라고. 아, 너무 아깝다. 와, 날 좋은 날이면 이제 5분 내로 끝내고 올 수 있는 건데 오늘 날이 진짜 너무 안 좋아가지고 형님이랑 배탄 이래 이렇게 낚시 안 낸 건 처음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제 역대급으로 고기 안 나온 날입니다. 진짜 역대급. 아. 역대급. 내가 봤을 때 빙수님이 어복 다 가져간 것 같은데 지금. 저랑 어부님이랑 왔을 때는 실패한 적이었거든요. 봤을 때 저 사람이 지금 어복 다 들고 왔어요. 어. 오. 무서운 사람이에요. PD님 월급을 안 올려줘.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게 마지막 포인트 왔습니다. 제발 여기서 두 마리만. 절차로 시간 없어. 얼굴 보여주지 말고 임마. 형님. 어, 사이 되는 것 같은데요? 대구예요, 지구예요? 지구야, 지구. 아, 백수님.
좋은 직원 뒀는데. 아.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멀미해? 졸려가지고. 졸려서? 딱 10분 대회 보고 여러분 안 잡히면은 저 대구회 때 한 마리씩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형님 가시죠. 아, 이런 날도 있구만. 그렇죠.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죠. 야, 빙수야. 어. 갔구나, 이미 너는. 피디님. 네? 가시죠. 예. 네. 이제 자유입니다. 예. 피디님 낙지하는데 펀드 없어. 자, 여러분 저희도 이제 들어가서 요 대구에 때 한 마리 들고 저희는 집에 가면은 점쟁이 한 분이 와 계시거든요. 그분이 같이 이제 컨텐츠를 찍자 그래가지고 그분이랑 같이 한번 저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 죽겠구만. 제가 타이더 형님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멋있는 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니 아니에요. 네. 얼굴이 이미 멋있어요.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아, 저기 고생했어요. 자, 여러분 집에 대구 회대 가져갈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구 회대라는 녀석을 잡아왔는데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물고기의 비주얼은 아닙니다. 눈도 엄청 땡그랗고 색깔도 일반적인 갈색 그런 색을 띠고 있고 신기한 게 지느러미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얘가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경계를 하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예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근데 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수심 50m에서 100m권에서 생각보다 깊은 곳에 살고 있는 녀석이고 지금 잡아온 녀석 크기가 25cm 정도 되는데 원래는 얘네가 40cm까지도 자란 녀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식어종으로서 새우나 작은 어류들을 사냥해서 먹는 우럭이랑 좀 비슷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고 해요. 그리고 보통 얘를 뭐로 먹냐면요, 탕거리로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운탕으로 먹었을 때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흔하게 그런 매운탕으로 먹으면요 식상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걸로 먹어볼 건데 집에 친한 점쟁이분이 한 분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점쟁이분이랑 제가 콜라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도 유튜버시고 전보는 그런 채널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박수를 한번 모셔볼게요. 자, 박수. 아, 들어오세요. 지금 여기 들어오면 돼? 네, 예, 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안녕하쇼. 그 삼신할매 TV 조삼신이옵시다. 삼신할매 TV요? 요즘 다 우투브 그거 뒤에 TV 붙인다는데? 어, 맞아요 맞아요. 제가 친한 사람은 수빈수 TV라고. 그 사람 잘해. 그래, 그 사람 잘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왜, 저 손금 한번 봐주시겠어요? 야, 고생 직살나게 하겠구만. 바닷일에? 어떻게 알았어요? 고생 직살나게 하는 직진이가 여기 하나 있어. 아, 이게 고생 직살나게 하는? 이거 부자 그거라는데, 엠? 에? 유명한 집 가서 봤는데? 그 집 어디요? 종신할매 TV라고. 이거 그거요. 에무, 에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발음을 조금 똑바로 하세요. 왜, 왜? 엠을이라고 해주세요. 에무를. 자, 근데 우리 여기 삼신할매가 생선 손질을 좀 잘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요 생선으로 뭘 만들 거면 만들어. 아이고 씨, 말이 안 나오네. 빙수야 이제 허리 피고 아, 그만하자 그래. 아니 허리 피고 못 나오는 거야 지금? 우와, 감정의 골에서? 못 나와? 예, 할머니 그러면 계속 하시죠. 자, 오늘 제가 이걸로 뭘 해먹을 거냐면요, 당근 죽어서 싱싱하거든요. 한쪽 면 딱 떠가지고 회로 한번 먹고 싶어요. 얘를 회로 안 먹더라고요. 나머지 한쪽은 딱 떠가지고 지금 설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 예? 아직 안 지났는지? 업로드가 설 지나세요 이렇게. 아, 지났슈. 자, 이게 설 지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반대쪽은 계란 생선전 있죠? 그거를 한번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손질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내가 손질이야? 네, 네. 옛날에 할머니 손녀인가 저랑 아는 사이였거든요. 그 손녀가 저희한테 선물해준 칼이 하나 있는데. 오이! 아, 여기 있다. 네, 손녀! 그래, 그래. 그 예쁘장하게 생기네. 손녀 둘이었나 보네. 어이씨, 칼 안 닦았지? 이늘 이거 설거지 안 했어? 비늘이 그대로 묻어있는데? 너잖아. 부부싸움을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아, 너잖아. 너잖아. 아, 너잖아, 진짜. 아, 오늘 삼신할매도 왔는데. 아, 비켜봐, 삼신. 아니, 삼신이! 너잖아. 내 삼신이가 가정의 평화를 이렇게 너잖아, 들면. 너잖아. 너잖아. 네가 했잖아. 네가 이거. 아, 얘 왜 이렇게 조그매. 너잖아, 너가 했잖아. 너...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에 엄청 날카로운 게 있어가지고. 그럼 장갑을 줘? 어. 쟤는 정말 주면 돼. 이건 진짜 괴롭겠다. 머가리부터 싹 다 빼버리는 거예요. 아가미 여길 공략을 해야 되거든. 지느러미 이것도 이렇게 떼버려. 오. 이렇게 머가리를 떼줘요. 머가리. 오랜만에 한번 여기서 해도 돼? 당연하죠. 아, 태국에 떼 머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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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오늘 창피하지? 누가 창피한 거야? 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밑지름이랑 옆지름이를 이렇게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반대쪽도 옆지름이 밑지름이 그렇게 해서 내장 빼는 거예요? 아, 이 동거 부분 있죠? 싹 열어. 근데 사실 이거 말고 대가리 친 다음에 똥거 부분 열어서 내장 빼는 거랑 달라요 이게? 똑같아. 근데 왜 이렇게 해체를 많이 했어요? 지름이 이거 먹으면 비려요. 아, 요거를 빼려고? 이거 전에서 먹을 때 비려요. 냄새 정. 와 진짜? 비리지요. 와 씨발 존나 비려. 와 엄청 심하게 비려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심하다. 심하다. 은혜야. 나 임신했어.
신장 부분 있거든요. 빨간 피똥 이거. 이거를 솔로다가 이제. 근데 솔이 없어가지고 저희 항상 엄지 아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렇게 해주고 엄지 아귀로. 페달 밟으면은 물 팍 나오네요. 연습 한번 해봐요. 여기 밟아요. 그렇지. 다시 밟으면 꺼져. 다시 밟아봐. 그렇지, 그렇지. 그, 하면서. 오, 더야. 나 그거 좋아해. 둘, 셋. 오, 더야. 아, 이렇게 해가지고 피똥이를 싹 다 제거를 해준 다음 시 이거는 별거 없어 샥 밀어버리면 되는 거지 깨끗한 거 이건 내가 할게요 오 그래요 내가 이걸 하는 거를 보고 평가를 해주세요 초치배 있잖아요 여기를 타고 싹 내려가는 거야 어기야기 라삭 사브라이 쫙 어떻소? 이거 뭐야 살 아 여기가 거기서 각도를 잘 살려야 돼 아. 그냥 척추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오 반대 네가 해봐 할매야 할매야? 이것도 이제 각도를 잘 살려야 된다고 척추뼈 각도가 어떻게 나 있는지 이렇게 예민하게 밑에 뼈를 그대로 타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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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했으면 욕 받았다 그래서 멈췄어 요렇게 끝칼로 끝칼로 하는 거예요? 아. 예민하게 섬세한 부분은 이렇게. 이야 이거 진짜 다르네 맞지?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미쳤어요 와 진짜 개미쳤네 이거 삼신할매 스웩 삼신폼 미쳤다 삼신폼 미쳤다 삼신폼 쳤다 빙산할매가 진짜 기가 막히게 이거 했습니다 제가 반대편 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쉽고 여기는 괜찮죠? 자 그러면은 갈비 좀 알려주세요 갈비를 잘 못해 갈비 별거 없어 생긴 대로 그대로 따면 돼 그대로 따서 칼을 눕혀 여기까지 왔으면은 각도 그대로 타가지고 들어가면 돼 전다 각도 그대로 해 많이 날려먹었는데 저는데? 아니요 많이 날려먹었는데 아닌데? 저는 것 같아 아닌데? 아, 멀미나 손을 대고 이렇게 손 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껍질 한번 벗겨주세요 껍질 한번 벗길까? 네. 조심해 와 내가? 응. 칼을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몇 죽였겠는데 이거는? 아씨 망했다 근데 이게 왜 가시가 있어요? 몰라요 저도 처음인데요 이거 그냥 잘라버려요 가운데 여기 만져지는 곳이 있거든요 뼈가요?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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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자로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그지 이만 살짝 굽니다 그럼 이제 다 순살이요? 야. 오. 자 여러분 이게 빙신할매가 한 건데 빙신할매? 아 맞다 섞였어요 삼신할매랑 수빙수랑 괜찮은데 빙신할매? 네. 이게 빙신할매 TV 이게 빙신할매가 한 건데 요거는 살수율이 제일 좋기 때문에 요거는 회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회로 써는 그런 요령도 있잖아요 사실 은혜가 저번에 가서 배웠을 때 회 써는 걸 안 배운 거야 아 맞네 회 써는 게 별개가 없어 일로 와봐요 너 잘못 걸렸다 드립 막 치거든 다 받아야 돼 아 부담돼 드립 쳐야 되네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두둥 잡고 이런 식으로 요렇게 썼을 때 요만치가 내가 딱 먹으려고 하는 크기다 저부터 쫙 이렇게 오~ 끝! 오~ 꼬리 부분은 또 질길 수가 있어요 칼집 칼집을 대면 질겨지지 않아요? 질긴 게 끊기지 아~ 또 맛이 달라요? 식감이 달라요 식감 그 와중에 예쁘게 놓는다 요런 애들은 이제 여기가 두껍잖아요 가다가 멈춰 이렇게 열어 오~ 끝이야 박수 할매 나중에 임신하면 은혜는 임신 꿀팁 알려드릴 거예요 결혼하면이겠지 순서가 잘못됐네 임신만 생각하고 있었네 뭘 가르쳐야 될지 하다가 자 여러분 이렇게 회 썰어봤고 포 하나를 더 떠야 돼요 이거는 제가 또 삼치할매 옆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쓱 각도를 눕혀서 다 날려먹었다 날려먹은 거예요? 살아있었어야 되지 않냐 여기가 아 몰라 눕혀야지, 이봐야 근데 이 껍질 까는 거는 제가 잘 배웠습니다 칼끝으로 이렇게 눕혀가지고 모르지 아까 여기서 실수했죠 할매? 난 여기서 실수 안 해요 라삭 사무라이 오 실수했다 어디 에이 버려 자 그리고 여기 딱 만지면 여기 가시 있어요 뺐다고만 뗀다는 생각으로 해 오치 자 그럼 여러분 요거는 바로 계란물에 묻혀가지고 전 느낌으로 딱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밀가루는 안 묻혀요? 아 밀가루 묻혀야 되는구나 밀가루 살짝 주님 밀가루! 주님 밀가루! 주님 밀가루! 주님 밀가루! 아 멀미나 내가 이거 찾으면서 뭔 생각이냐면 은혜가 제일 싫어하는 거라고 했구나 반복해서 말하기 내가 일부러 계속하라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은혜 밀가루 어디 있어? 감자전분이야 아 이거 해야 돼? 간이야 간 밀가루를 간 소금간이야 밀가루 없어서 람나럼무로 할게요 람나럼무 람나럼무 여기다 람나럼무 람나럼무 살짝 해주고 람나럼무 자 요 정도면 되죠? 우리 할매가 무조건 간을 또 해줘야 된대요 간이 해야지 소금 빵 내기십니다 오늘 됐어요? 이렇게 묻어있는 소금 여기 묻히면 돼 가서 아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럼분을 자 이렇게 묻혀주고 저렇게 해두고 큰 컵으로 진짜 나보다 말 더 많지 말 진짜 개많아 진짜 할머니 되면 이럴 것 같아 묻혀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했네 여기서 드립치는 거 있는데 상했네 다시 간다 달달 자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저어주면서 통화하는 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전 남자친구랑 전 남자친구랑 왜 통화를 해요 아니야 왜 이렇게 정색을 해 통화 컨셉 난 전화 안 받는데 너 전 여자친구 그거 해 내가 네 앞에서 그걸 어떻게 하니 PD님도
웃으시잖아 지금. 예를 들어줘야지. 어떤 상황이야? 내 전 여친이. 전 여친이 너가 먼저 연락을 해서. 내가 먼저? 걔가 개빡쳐가지고 전화 왔어. 그게 나 임신한 상태야. 저 집에 갈래요. 난 프로야, 난 프로야. 어제 나 몰래 전화했어. 어 여보세요? 아니요 생각나서 전화했어 어제. 와이프? 아 임신한 거 들었어? 어 그래 쭈빵이 맞아. 어 뭔가 태어나면 너 닮았을 것 같더라. 태어나면 개그를 왜 이렇게 한 방에 가야 은혜가 끊어줘. 자기도 못 참고 화를. 방금 현저 봤어? 나 죽일라 했잖아. 오 방금. 진짜 살인 일어나. 그래. 아니 근데 끝! 어, 씨. 너가 하라고 한 거다. 이거 사람들 가고 오늘 주무시고 가세요 PD님들. 자 여러분 이렇게 전 여친과 계란을 돌렸으면 여기다가 이제 확 담가줍니다. 담가놓고 이제 여기서 바로 프라이팬! 띵! 저 인넥토이잖아요. 네. 약간 전자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로? 한번 보여줘. 프라이팬! 띵띵띵띵띵 나한테 무슨 오토튠 따라하는 줄 알았네. 이거는 그냥 기계 아니에요 로봇? 자존감 떨어뜨렸나 봐. 어떻게 다시 할까? 아, 할매 괜찮아 할매. 한 번 더 해 한 번 더. 다른 거 한번 창작해 봐 할매. 띵띵띵띵 이거는 아니야. 90년대 로봇 만화 영화에서 본 줄 알았어.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부담되는데 이거. 프라이팬! 띵띵띵띵띵. 잘했어. 나가 꺼져. 할매 장난이잖아. 저희는 식용 바로 언언언 언언언 언언. 이것도 좀 전자음 같지 않았어요 할매? 오토튠을 낼 수 있을까? 어? 바로. 알았어 알았어. 계란 아까우니까 그냥 확 부어버리는 게 어때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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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그러면 바로 요거 통째로 구워줄게요. 할매가 통째로 구워라 했거든요. 그렇지 그 가운데 놓고 굴지. 자 마무리. 아. 자 띵띵띵띵. 와 이거 맛있겠다. 잉. 기름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계란이 튀겨지고 있는데. 이거 그거 해야 되지 않냐? 뭐? 안 돼. 뒤져. 야. 아니 살살 하면 돼. 살살 하면 돼. 돼. 안 돼. 돼. 안 돼. 돼. 안 돼. 돼. 안 돼. 돼. 해봐. 튀면은 내가 그때 너 하라는 거 할게. 해. 쳐봤든 뭘 하든. 아니 그냥 해봐.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안 튀어내요. 카메라 봐, 너 카메라맨이야. 아, 저 짜증나 씨. 우와! 내가 안 튀는 사실. 저 표정이 진짜 짜증나. 할머니 이거 다 했어요? 응. 이거 끌 때도 전자음으로 꺼줘야 되거든요. 저 PD님이 제일 좋아해. 혹시 뭐 수비수비 갑질 있으면 전화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전자음으로 꺼주세요. 할 수 있어. 너 117만 유튜버 수빙수TV의 수장이야. 참치 막 이만한 거 개복치 다 해체했다고 전자음 하나 못 내? 하나 둘 셋 고! 자자자자자자 자, 보십니까? 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구 외대로 두 가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왜? 전 이런 비주얼 한 번도 나본 적이 없어. 아니 근데 뭐 아담하게 예쁘지 않아? 그래 괜찮아. 자 여기 대구회 그리고 여기는 대구 생선전. 자 요렇게 두 개를 만들었는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드셔보실래요? 예예예. 예. 대구 횟대회를 안 드셔보셨죠? 저 대구 횟대 한 번 안 먹어. 그러니까 또 빙수님은 회를 너무 좋아하니까 또 이게 다른 맛일 수 있어. 바로입 오랜만에 보나? 휴배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 바로입 해 주세요. 아 바로. 여기서요? 아 괜찮아. 대구 여러분들이 대구 회 바로입! 아니 발성이 진짜 말도 안 돼. 오! 지금 할매랑 빙수 사이에서 중년 여성이 나왔는데 약간? 있어 좀. 있어 있어 줄리아수라고. 어때? 어때? 식감 되게 좋다. 괜찮아요? 응. 나 먹어볼게요 지금. 칼집 낸 거 한번 먹어볼게요. 바로 먹을게요. 바로해! 하나도 안 비리다. 너무 맛있는데? 어 진짜 맛있네? 와 근데 진짜 왜? 한쪽에 5점 나오는 거야? 비싼 생선이네 이거. 초베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식감 너무 좋고 안 비려요. 탕으로 먹어도 간단한 매운탕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먹어. 응? 솔직히 어땠어? 맛있었어. 먹어. 예. 초베르? 와. 괜찮아요? 피디님 네.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거? 네? 둘 중 한 분 아까처럼 가위갈보 한번 하실래요? 저렇게 해서 아까 지신 분이 배를 탔습니다. 6시간 동안 가위갈보? 진 사람이 먹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이긴 사람이 먹는 거. 이거 먹으면 네. 200% 인상되나요? 아니요. 추베르?
생각보다 맛있어. 맛있죠? 괜찮다니까? 괜찮다니까?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 둘 다 계란만 먹어. 어디 계속 도망가시러 가는데? 아니 저 체험 먹고 가는 거 아니었어요? 가세요, 가세요,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일단 계란부터 달달? 달달! 아 지금 맛있어. 너무 배고픈가 봐 지금. 너무 맛있어요. 생선 한번 드셔봐요. 빙수님 생선 뻗거든요. 이만치 대구에 때 간다는 점 토메르. 오 찐이다. 진짜? 오 아직 누가 봐도 알겠지. 아, 진짜 맛있어. 진짜 그렇게 맛있어? 존나 맛있어. 자 여러분 먹어볼게요. 계속 콕 찍어가지고. 혹시 장인어른 추베르 버전 알아? 몰라. 장인어른이 한번 오셨어가지고 혹시 장인어른 추베르 파실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좀 다른 버전 추베르를 했어. 약간 영화 베놈 알지? 베놈 버전. 너 우리 아빠를 베놈으로 만드. 아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그래도 할 건 할게요. 추베르. 와 개쩔어. 진짜 맛있지? 어 너 먹어보고 싶지 지금? 어 먹어봐.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다 내가 진짜. 꿈이 뷰티 유튜버래. 아 우라야 우라. 진지하게 들어가죠. 추룩 추룩. 진짜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진짜 맛있지? 엄청 소금 많이 넣었다. 짜? 응 그래서 맛있어. 괜히 어떻게 칠까? 그러게. 슬슬 쳐도 될 것 같은데. 설날이네. 설날이야. 바로 이 베놈 버전으로 끝내야겠다. 와, 와 이거 어렵다 근데. 오, 아빠한테 전화해볼까? 팔. 팔. 잠깐만 재밌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몬스터 소리가 나서 그래 너한테. 너가 해줄래 그럼? 자 여러분 이거 바로 이 베놈 버전 갑니다. 하나 둘 셋. 바로 유.